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성령으로 회복하라, 회복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과거에 있었던 한때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갖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과거에 원천 가족 주일도 늘 지켰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뭔지 원천 가족 주일은 이렇게 무기한 연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성령 강림 주일로만 이렇게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성도들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열흘 만에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신 그 복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시작의 날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냥 사도로 쓰임 받았는데 이제는 신학교도 나오게 되고 또 목회의 경력도 많이 쌓아야 이렇게 또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또 시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입을 다 모아서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라는 규모보다 또 조직보다 훨씬 못한 게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숙했겠어요. 조직이란 게 뭐 있었겠습니까? 긴급하게 집사님들 세워서 구제 담당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아주 꼭 맞는 다양한 인력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까요? 초대교회에 정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자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초대교회 때 정말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자,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미국의 글렌 와그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느 규모 있는 교회에 최초로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설렜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목회를 하는구나 하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첫 만남을 갔는데 너무나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대표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곳에 인사하러 갔는데 첫 만남에서, 첫 자리에서 서류 뭉투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서류를 딱 주는데 보니까 아주 빽빽한 글들이 써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가지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은 이제 6년의 임기 동안, 6년 지나고 이제 뭐 안식년 투표를 하려는지 6년 동안 여기 있는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20가지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 계획표를 수립해서 오십시오. 그래요. 너무 순간 놀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양을 하고 성도들 가정 신방하고 말씀하며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왔는데 마치 무슨 기업의 CEO를 뽑는 것처럼 면접심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향후 6년 동안 우리의 세운 계획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계획, 경영계획을 수립해 오시오. 너무나 놀라가지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회의를 느끼다가 그가 심사숙고해서 책을 한 권 써내게 됩니다.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 주식 회사로부터 탈출.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주식 회사 똑같다는 거예요. 주식 회사. 그래서 교회 주식 회사로부터 탈출하자, 이런 책을 쓸 정도였습니다. 지금 교회를 기업처럼 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시선과 눈초리를 우리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들 구조, 조직,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구체적인 이런 멤버들도 이제 학교의 신학교의 전공자, 교회의 비서학까지 생길 정도로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따라한다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조금 압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다 보면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뭐 성경구절 따라하라면 더 힘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보다 숨 막혀 죽겠더라고요. 아주 숨 막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마스크 끼고 이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저는 보기만 해도 눈물이 짠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때보다도 이런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편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선포한 대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신 거고 운영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기독교는 끝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그 흩어진 곳에서 역사하셔서 교인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이 보여지는 교회까지 만들어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에 운영하셨고 위기 때마다 교회는 성령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고 교회가 지역에 우뚝우뚝 선 멋진 건물들이 되고 교회의 리더들이 세상에 무슨 스타들처럼 이름을 날리는 이런 때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했던 교회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운영되어졌고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열흘 동안 성령받기만을 기도한 것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오직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 오늘 함께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눈으로 보여지는 불의 형상이 보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각 사람 위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자기 불이 하나씩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전체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임하시고 만나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방언이 터지는데요. 적어도 오늘 성경이 기록 보면 10여 개 이상의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이죠. 쉬운 말로. 그런데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런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잔당들인데 저기 뭐 하는 짓들인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갑자기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다 나사렛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들이 해석한 게 뭡니까? 야, 이건 술 취한 거야. 그것도 일반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쭉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듣고 전까지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갖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여지는 교회들, 또 능력 있는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 느껴지는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성령님의 역사들을 지금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무조건 임하는 줄 알죠. 성령님 방언 주십시오. 성령님 제 예언의 능력 주십시오. 제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성령의 막 능력을 주셔서 제가 권능 있게 뭔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하는 뜨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으로 나가는 일들을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같이 하시니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령의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다시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고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천국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사실을 증거해 줄 때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들 앞에 너희들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한 질문은 정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확신을 느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가 정말 갈 줄로 내가 믿는가? 아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조차 내가 믿는가 하는 질문이죠. 또 한 부류의 질문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저분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두 부분 다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의 경험이 있어도 지금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완벽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말실수할 수 있고요. 분명히 성령 체험 과거에 했는데 오늘 내가 사는 모습 보니까 스스로 봐도 참 추악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깨끗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할 겁니다. 뻔한 대답이니까. 뻔한 대답이에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할 때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 누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질문하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이,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비결을 우리는 정말 좋은 비결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정말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기도자리, 어떤 예배자리, 어떤 묵상인 자리든지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회개가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마치 오늘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예,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값싸고 쉬운 구원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망할 죄인인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막 종이차처럼 찌그러졌어요. 온몸에 피가 나요. 차가 막 몇 바퀴 굴렀나 봐요. 근데 딱 나오시면서 웃어요. 이분이 웃어. 이분이 미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나오면서 아, 살았다 그러더래요. 아, 살았다.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 살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오늘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바퀴 굴러야 사는 기쁨 누리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비결은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뭐 열심히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단순한 기도, 단순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의 삶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꿈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것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전에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이 생활의 패턴, 꿈이 바뀐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대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세상적으로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죽겠다 그러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봐도 인터넷 뉴스 봐도 그냥 온통 부정적인 얘기들, 죽을 것 같은 얘기들, 전 세계가 폭삭 망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의 형편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었더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그 천사의 얼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린 다시 성령으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 다양한 어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사랑 사랑 그래요. 교회 사랑 사랑 그럽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서로 얘기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막 얘기해요. 때로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성도들 간에 막 교제도 하면서 끌어안고 축복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심방도 합니다. 사랑의 어떤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시는 분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두 훌륭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는 A 집사님, B 권사님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 우리 교회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다 사랑받고 칭송받고 교회 일이라고는 정말 열심히 하는 두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두 분이에요. 야, 저분만 같으면 정말 목회 너무 쉽다. 야, 저런 분이 있으니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분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두 분이 20년째 원수로 지내고 있다니까 지금. 좀 해답을 하시는 분 저에게 좀 가르쳐줘. 너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상의 인물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랑인 거예요. 원래 좋은 사람인 거예요. 원래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또 신앙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한 분이세요. 같은 성령님을 받았는데 왜 같은 성령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까? 용서하지 못할까? 해답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형통한지 모르겠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도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하나님의 딸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온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꼭 기도하고 이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회의든 중요하지 않던 회의든 가족의 큰 문제든 기업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꼭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에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늘 해왔던 일, 너무 쉬운 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참 많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 그때 내가 기도 좀 더 해볼걸.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을 텐데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지고 실패한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사고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결정하신다면 불황 중에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 나오고 거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뭘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이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건 뭐 만들고 쌓여지고 업적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교회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도 나눴습니다. 집에서 떡을 내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을 나눴습니다. 있는 거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90%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10%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팔아서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꼭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있는 사람 거 뺏어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다 잘 삽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잘 되게 해야 다 보루구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도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있는 사람이 10%의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고 밭을 파서 어려운 사람들 퍼도 끝도 없이 퍼줘야 되는 극빈자들을 도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가진 재산 팥 팔고 논 팔아서 우리 교회 90% 어려운 성도들 빵 사라고 또 기름 사주라고 이렇게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십시오.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린 자의 손길에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가 서로 주고 받고 사랑은요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또 베푸는 이런 역사들이 회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꼭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헌금기도 할 때 꼭 정성껏 좀 해주라고. 정성껏. 저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헌금 드린 모습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대충 읽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수고가 있는 예물 정말 힘든 가운데 드렸는데 하나님 꼭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이 예물이 사도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100배의 복으로 돌아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드린 예물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저는 100배로 돌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도 나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교육받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 중심으로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인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죠. 내가 막 사정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좀 교회 오십시오 해서 내가 받은 은혜도 있어서 그렇게 한 번쯤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야 웃기지 마라, 예수가 무슨 부활했냐, 예수 믿는 잔당들은 다 거짓물이야, 이렇게 반역자의 물이야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과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구름처럼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 시대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야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2만 명, 3만 명씩 있는 교회예요.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였어요. 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교회들이 동네마다 세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유는 초대교회는 소그룹 교회였다는 거죠.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동네 교회였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하나씩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의 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와 별로 힘들어하지 않게 꿋꿋이 헤쳐나가는 교회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평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무장되고 성경으로 잘 훈련받고 구역조직이나 사역조직이 단단하게 결속된 교회들은 코로나 사태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1인 체제에 의해서 그냥 다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좌우로 가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요, 지금 모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구역장님을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목사님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목사님들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맘 놓고 놀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집사님들이 전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아름다운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저 다니므로 오라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오라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차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구역 교구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십시오. 눈물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목사님하고도 얼굴도 모르고 그게 무슨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그룹 조직 사역 조직들이 하나가 교회가 되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랑의 공동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적과 기사들이 오늘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 다른 성령님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죠. 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치유의 어떤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늘 치유하셨어요.
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기적을 사실 베풀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사도들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베푸니 그들의 그림자라도 높이기를 원하며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손과 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끝났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났어요.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또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셨던 그 기적들, 또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또 기적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간증으로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도 있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봅시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린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전조차. 왜?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능력을 마치 과거의 것으로 덮어버리고 역사책에 덮어버리고 우리는 시도도 차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 이 오늘 2장의 얘기 다음 얘기가 3장인데 3장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 장애인을 구골인하면서 먹고 사는 그 구차하고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동전배지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라 하면서 선포할 때 그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봉사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전 늘 얘기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성도님들이요? 싸납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매너도 좋고 부드럽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아,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 자랑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 할 게 참 많아요. 사실 원천교회 하면은 잘 베푸는 교회로 많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저도 누구 만나서 원천교회 목사라 그러면 뭐 좋은 교회로 소문 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 역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도무지 세상이 포기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정말 불치병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꿈이라도 한번 꾸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고 폭력자고 자녀들까지도 포기해버린 그 가장이 우리 원천교회에 와서 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되는 꿈을 꿉시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무기력한 교회, 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초대교회의 강점들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우리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7주 연속 집회를 이렇게 꿈꾸고 한번 기도하면서 저렇게 플랜카드까지 걸어놨는데 다소 부담이 좀 되긴 돼요. 그런데 뭐 별다른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매주 하는 설교니까.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런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 100년 후의 역사도 오늘을 기록할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세계적인 이 변화, 이 엄청난 소용돌이의 이야기를 아마 역사책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런 정말 중요한 기점에 놓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뭔가? 첨단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7주 동안 계속하며 한 주씩, 한 주에 한 메시지씩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7주 후에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개개인의 본질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오직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